안녕하세요. 너무 무정기. 안녕하십니까. 네, 그림 그리는 대선생 두부 사람님들 번. 그림 그리는 대선생. 그림 그리는 대선생의 김선생입니다. 촬영이 이번 촬영을 위해서 연습까지 하셨다고. 예, 아 수업이 끝나고 촬영을 하는데 너무 출첵해가지고. 서두는 예. 무슨 컨셉인가요? 제 학원 홍보물 대작을 위해서 이렇게 최애하는 아이디를. 사심이 네. 좀 들어가야 작품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그려봤는데 이번 파워 핀더 사진을 그려봤습니다. 이번 네네 신 빨간색 방향 배경은 이를 사서 칭찬 대상이고 이 그림을 그릴 때 거의 내고 사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게 저도 대형작을 해보고 선생님이 이제 제니도 그렸는데 저는 그 제니보다는 얼굴이 좀 크게 들어가서 조금 더 그리기엔 수월했는데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인상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를 계속 수정을 많이 했어요. 코가 살에서 명암이 생기는 이 느낌이 상당히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주시면 노화처럼 밀도가 좀 있네요. 네, 그렇죠. 두껍게 많이 가요. 사실감이 있는데 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크기 때문에 많이들 질문할 것 같은데 네네. 사람 얼굴보다 귀걸이 같은 걸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. 아, 지한이 이거 잘 안 되는데 귀걸이는 정말 쉬웠거든요. 그렇죠. 나도 네. 이런 거 되게 쉬운데 아이들이 뭐 이런 거 보고 뭐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귀걸이는 이제 사실은 그냥 이게 사진을 보고 그릴 때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그려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. 색감도 조금씩 다른 형태로 그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그려주는 게 가장 사실적인 표현을 해주는 거죠. 그리고 뭐 이렇게 톤 뭐 이런 거 생각보다는 이런 그냥 카피작을 그릴 때는 그냥 좌표를 찾아서 그 좌표 원본을 그대로 찍어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이 되죠. 좌표를 찍어라. 네. 그 컴퓨터 픽셀처럼 기억을 하는 거죠. 이 자리는 이렇게 이렇게 형태가 네. 다른 이제 외곽선만 잘 따면 되는다고 생각하면 이체라는 게 사실 외곽선뿐만 아니라 네. 코의 높이가 더 높아 코도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? 그렇죠. 아무래도 영암을 어떻게 따르는지 형태 자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코 옆에 영암을 얼마나 따르는지 해도 코가 높아 보이기도 하고 짜증이랑 높이는 비슷하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뭐 그런 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피부는 무슨 표정을 주로 하는지? 피부는 잠글이라는 친한 물감이 있어요. 수채화. 네, 수채화 잠글란트 넘버 2. 넘버 1 아닙니다. 넘버 2를 써주고, 그게 조금 더 약간 붉은 계열의 살색이 돌아요. 이 빨간색 배경에 잡아버린 넘버 1 말고 넘버 2가 쉘핑크, 그리고 어두워지는 데는 이제 번트 시엔나를 섞어가면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. 머리카락은 좀 세피한가요? 세피아? 아,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토토 컬러 화이트를 안 섞고, 레몬 옐로우를 밝은색에 썼거든요. 수채화의 제일 밝은 색을 그냥 이렇게 중간 저채도가 섞어서 써주면 이 머릿결 표현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튀지 않게 조금 튀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사용을 해줬습니다. 친구들에게 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? 팬심을 발동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그림에 집중하실 수가 있고 뭐 입시도 정말 중요하고 하지만 아직 예비반이시거나 입시를 이제 고민하거나 내가 그림을 한번 시행을 시작해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그림을 한번 더 이제 접해보고 입시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뭐 딱히 입시 뭐 인구라 이렇게 딱 나누는 게 모호하지 않아요? 그쵸. 이제 그냥 그림을 좋아하시면 시작을 하시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다 되게 잘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? 요즘에 뭐 SNS를 많이들 올리시고 그래서 예쁜 그림 그리셔서 작가처럼 본인 아이덴티티가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혼자 수상을 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? 저도 수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뭐 저런 관찰하는 게 뭐 기술 디자인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원리는 이제 빛의 빛의 이해랑 톤의 구분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형태력은 정말 사실 그대로 비율과 이렇게 떠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기준에서도 계속 고유 비율을 맞춰서 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비율을 맞춰서 인상을 맞춰서 떠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정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구독!
좋아요, 많은 구독, 좋아요. Just like the street lights lit this town, like a fire in a blaze, gotta burn it down. Can't be afraid to leave this out. We got this far, don't know how.